안녕하세요. 입으로부터 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오늘은 미래조 동사 shall 예를 한번 봐볼 건데요. 사실 shall이 현대 영어에서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왜 shall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니 왜? 왜 현대 영어에서는 shall을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된 거지? 궁금하지 않나요? shall 왠지 어감이 좀 올드한가요? 안 쓰다 보니 shall 얘가 좀 올드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요. 왜 현대 영어에서는 사장되는 분위기인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조동사 will, should 얘네들까지 줄줄줄 이해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선 또 여느 때와 같이 어원부터 따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ll은 고대 영어 여기 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해요. 제가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로 대신할게요. 뜻은 must, ought to, obligation 즉 뭐뭐 해야만 해 엄청나게 강한 결단과 의지, 결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먼저 기억해 주세요. shall은 그냥 미래 시제를 막 어쩌고저쩌고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결단의 의미,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shall we dance? 여기서 shall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왠지 부드러운 느낌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굉장히 강한 아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어원을 가진 동사가 scold, 꾸짖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얘가 강한 의지라 함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will, 얘하고 연관을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shall 편 보기 전에 여기 클릭하셔서 will의 느낌도 한번 잡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will도 강한 의지였거든요. 제가 will 영상에서 제 한국 발음 거지 같다고 의지 이 발음 못한다고 막 뭐라고 써놓으셨길래 제가 의지 이 말 할 때마다 엄청 떨리네요. 아무튼 will 얘도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shall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자 둘의 차이점을 짚고 가보면 우선 주어가 I일 때 will보다는 shall이 훨씬 더 강한 obligation이에요. 어원을 봐도 will 얘는 그냥 의지이고요. shall은 말 그대로 obligation, 의무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I일 때부터 한번 문장으로 살펴볼게요. I will see you tomorrow. 이거는 다른 특별한 상황적인 조건이 없다면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내일 널 볼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I shall see you tomorrow. shall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훨씬 더 강한 의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본다기보다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가 너를 볼 수밖에 없는 강한 의무가 되는 것이죠. 자, 느낌. I shall see you tomorrow. I will see you tomorrow. I shall see you tomorrow. 얘는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대통령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대통령을 사임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 대통령 씨가 좋아서 사임하는 거 아니죠. 사임할 이유가 있어서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아저씨가 단순히 미래라고 해서 I will resign 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내가 대통령 하기 싫어서 사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대통령 씨 이렇게 말해요.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I shall resign the presidency effective at noon tomorrow. 왜 shall 썼는지 느낌 오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 진짜 재밌는데요. You know that I am a quiet man, but if you do that, I shall shoot you. 내가 너 쏠 거야. I will shoot you. 무서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건 총잡이가 막 총질하고 다니면서 쏠 거야 이런 건데 이 아저씨의 앞에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좋아서 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난 널 쏠 수밖에 없어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I shall shoot you. I shall shoot you.
You know that I am a quiet man, but if you do that, I shall shoot you. You know that I am a quiet man, but if you do that, I shall shoot you. You know that I am a quiet man, but if you do that, I shall shoot you. 자, 클래스를 시작할 거예요. 자, 내가 이 클래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면 I will begin, I will begin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I shall begin 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I shall begin. I shall begin right now. I shall begin with a thank you and apology. 뭐, 상황을 굳이 가정해보면 제가 선생님이고 클래스의 학생들이랑 막 재밌게 수업과 관련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었다라고 칠게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학생들과 좀 더 많은 잡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선생님은 원하지 않지만 수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 우리 수업 시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I will begin 하면 잡담거리 다 집어치우고 수업 시작할 거야 이런 의미인데 I shall begin 이라고 하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수업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What I've been given is 10 minutes to tell my story and I shall begin right now. I shall begin with a thank you and apology. 다음에서 왜 shall 썼는지 바로 느껴질 것 같아요. If you keep it secret, 네가 계속 비밀로 하면 I shall begin to hate you. 나 너 미워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나 너 미워하기 시작해야만 할 거야. 확실한 느낌 차이 있죠. 나 너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 If you keep it secret, I should begin to hate you. If you keep it secret, I should begin to hate you.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shall 얘는 오히려 will보다는 have to와 비슷한 뉘앙스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I나 we 1인칭 주어들과 결합했을 때. 자, shall 느낌 다시 잡아주세요. obligation, 뭐뭐 해야만 할 때, 강한 의무, shall.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주어가 I나 we가 아닐 때 그 느낌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shall은 그 문장의 주어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더 두드러집니다. 아까 I나 we일 때는 말하는 사람이 I니까 이게 도찐 개찐이니까 그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문장은 어때요? You will not pass. You shall not pass. will편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will이 1인칭 주어랑 붙지 않았을 때는 강한 추측을 의미한다. 기억하실 거예요? You will not pass. 넌 지나가지 못할 거야. 말하는 사람이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너 못 지나갈 거야. 그런데 you shall not pass. shall이 말하는 사람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했죠. 느낌 오나요? 이것은 강한 금지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you shall not pass. 너 여기 못 지나가. 우리말로는 똑같잖아요. 너 못 지나갈 거야. 뉘앙스가 틀려요. 첫 번째 거는 너 거기 못 지나갈 걸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너 여기 못 지나가. 강한 금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윌리엄 텔 그 소설 아시죠? 거기에 아들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뭐 맞히는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병사들이 그 소년을 죽일 거야. 뭐라고 했을까요? My soldiers will kill the boy.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솔저들의 의지가 아니죠. 왕이 죽이는 거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강한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아니라 My soldiers shall kill the boy.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하게 될 것이다. 요 정도로 해석이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Will kill the boy. 내 군사들이 그 소년을 죽일 거야. 이거라면 내 병사들이 그 소년을 죽이게 될 것이다. 느낌 차이 오죠? 다른 문장으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상황을 좀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떠나는 연인에게 돌아올 건가요? Will you come back?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의지니까. 그런데 전쟁 나가는 연인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당신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는 건 이 사람의 의지가 아니죠. 이때는 shall you come back? shall you come back? shall은 주어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shall의 두 번째 느낌, 모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고전 스토리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언, 모모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발생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바가 암시된 단어, 그게 바로 shall이거든요. 두드려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문이 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힘의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It shall be opened. It shall be opened. If they knock, it shall be opened unto them. If they knock, it shall be opened unto them. If they knock, it shall be opened unto them. 너는 제니라고 불릴 거야 라고 하면 You will be called Jenny. You will be called Jenny. 근데 너는 모세라고 불리워질 것이다. 어떤 예언에 의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Because I drew you from the water, you shall be called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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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 drew you from the water, you shall be called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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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제 성경은 더 이상 현대에는 쓰여지지 않고 있으니까 옛날에 쓰여진 거니까 그래서 쉘은 점점 사라지게 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 외부의 힘과 권력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법률과 어떤 조직의 규칙입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결단이나 의지가 배제되고 객관적 외부의 힘이 느껴지는 shall.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 shall은 법률 용어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정치인 아저씨들의 연설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It shall be the policy.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될 거예요. 내 맘대로 정책으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느껴지시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말로는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쉘의 느낌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군가 개인적으로 누구 하나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못 박는 느낌. It shall be the policy of this nation.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우리가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정의를 추구합시다 이런 간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어떤 강력함이 느껴지는 shall.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렇게 1, 2, 3으로 나눠놓긴 했지만 어차피 다 한 맥락이에요. 그 의지, 결단의 주체가 바로 문장의 주어와 일치하지 않을 때 shall을 씁니다. will은 주어의 의지였잖아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Will I open the door? Will I open the door? 문장 이상하죠? 나의 의지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뭘 남한테 물어보냐고요. 이런 문장이 가능한 상황은 내 의지를 숨기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그 정도 느낌? 내가 문 열 것 같냐 안 열 것 같냐? 뭐 이럴때. 그런데 Shall I open the door? Shall I open the door? 이건 무엇일까요? Shall은 문장의 주어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라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내가 문 열까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제가 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열고 싶고 안 열고 싶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의 의사에 따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약간 이렇게 밑으로 수그리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문장을 보면요. 결단의 주체, 그러니까 문을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라는 거죠. 문장의 주어 I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에 네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Shall I open the door? 결정권은 네가 갖고 있다. 자, 이거 보세요. Shall we dance? 이제 느낌 오죠? 내가 당신과 춤을 추고 싶은지 어떤지는 배제된 거예요. 오로지 당신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의지와 결단의 주체가 문장 주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너가 중심이에요, 너가. 외부가 중심이에요, 외부가. 지금 제가 세 개로 나눴지만 결국엔 다 한 맥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시작할까요? Shall I begin now? 이것도 다시 한번 느껴보면 내가 원해서 시작할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 어떻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음악이랑 같이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Shall I begin with some music? 음악이랑 같이 시작할게요. 라고 제가 하고 싶다면 I will begin with some music. 자, 이쯤 되면 현대 영어에서 왜 shall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지 한번 되짚어 볼 만한 것 같은데요. will보다는 훨씬 더 강한 obligation이다 라고 했거든요. 너무 강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요즘 세상에 이따구로 말하면 인간관계 절단납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에 왕이 누구를 시켜먹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성경구절 이런 데 많이 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평등을 강조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이게 너무 강력하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일반 생활 영어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고요. 법률 용어나 서류상의 용어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Shall 하면 우리가 떠올랐던 Shall we dance 때문에 왠지 부드러운 느낌을 더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Shall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